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1122회차 착한 요리사 동행. 오늘 시간은 밀고 땡기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히어로수 구독자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좋은 수를 가지고 제가 조합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1122회차 칠판을 한번 보시죠. 1122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 동행 꿈의 호수 4번, 7번, 15, 22, 27번 같습니다. 현실의 삼수 32, 41, 44. 갈로 33번 주목해 주시고, 예비수에서는 30, 10, 28, 25로서 여러분들께 보내주신 좋은 수를 가지고 8수, 12수 방송을 끝내고 찍방, 물방, 대빵 방송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밀고 땡기기 히어로수에서는 여러분들께서 2, 5번, 14, 18, 2, 3, 2, 5, 2, 7, 3, 0, 3, 6, 3, 8, 7번, 40번. 좋은 수를 꼭 믿고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보내준 수를 가지고 저도 밀고 땡기기를 했지만은 이분 수와 저 생각이 일맥이 상통이 되기 때문에 자, 보내준 수를 가지고 제공을 시켰고, 단 40번은 제가 임의대로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오늘은 15게임과 그 다음에 3게임, 토탈 18게임을 갖다가 가지고 여러분들 공유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서 10게임, 12게임은 아마 번호를 12수를 밀고 땡기기 한 그런 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셔가지고 정상 조합을 했고, 나머지 3게임 정도는 제가 똑같은 번호 일갈로 1등 3개 잡자 이런 취지로서 좌우의 핸번호를 세 게임을 똑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바로 한번 보시고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22회차 착한 요리사 TV에서 제공하는 12수 밀고 땡기기, 여러분들께서 이 90% 이상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수와 제가 밀고 땡기기를 하려니까 더밀 때도 없고 땡길 때도 없고 해서 그대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2번, 5번, 13, 18, 2, 3, 2, 5에서 쭉 내려가서 두 번째 다섯 개, 두 번째 다섯 개, 세 번째 세 개, 세 번째 세 개, 잘 보셨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두 번째로서 제가 13게임을 여러분과 공유를 했습니다. 5게임은 또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적으로서 꾸준함과 끈기와 열정, 이것만으로서 목표 달성을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전략적으로 갑니다. 이래서 열심히 뛰는 것만이 로또 1등을 잡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우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번호를 수용을 해서 이 번호 갖고 연구 정밀 분석, 예측을 해서 다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한번 보시죠. 세 번째 다섯 게임 또 공유를 하겠습니다. 착한 요리사 TV에서 제공하는 세 번째 다섯 게임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로 다섯 개입니다. 7번, 25, 27, 30, 36, 38에서. 여기 보면 CDE 번호 같습니다. 2번, 7번, 30, 36, 38, 40. 여기서 정확하게 이 번호가 유력하다 생각해서 밀고 땡기기에서는 이만한 조합 번호가 없다 해서 세 게임을 똑같은 번호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번 1122회차에 CDE 꼭 상위 당첨이 나올 것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유 잘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1122회차는 동행복권 제가 자,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께 다 펼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총정리 방송일 한 개가 남았고, 여러분, 로또 1등이 걸리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야, 뭐, 걸려봐야 알지. 이런 분도 계시고 이러는데. 그래서, 로또 당첨되기 전에도,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늘 직진 가면서도 전략을 잘 짜서 1등이 당첨되시고,
되시고 난 뒤에 로또 당첨되는 것도 전략적으로 만들어서, 판을 만들어서 당첨되시고, 당첨된 후에도 행복하게, 자, 행복하게 로또 당첨금을 쓰기 위해서 또 전략을 또 씌워야 됩니다. 자, 두 가지를 전략을, 첫 번째 당첨되기 전에 전략을 씌우고, 또 당첨되고 나서 전략, 당첨되고 나서 전략을 잘 씌워야 됩니다. 지금 뭐 유튜브에 방송해보면 로또 1등 당첨 걸린 사람이 다 불행하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다 봅니다. 뭐 30%는 불행하겠죠. 나머지는 공개가 안 되니까 행복하게 잘 살고 아니겠습니까? 뭐 사업을 벌린 사람도 계시고 또 쨍박아놓고 용돈 삼아 살살 전국 방방곡곡 여행 다니면서 뭐 찔끔찔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서는 분도 계시고 또 가족들도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뭐 나는 내 복이 10억 당첨됐는데 2억만 있으면 된다 이러고 나머지 갈라주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자, 불행하신 분들은 그 행복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하다가 불리다 보니까 실패하시고 다시 재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이 로또 복권을 방송을 하면서 야, 여러분들께서 착한 요리사 방송은 점점 뭐 안정단계에 들어간다. 옛날하고 너무 많이 틀리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제가 한 달 전에 방송한 거를 봐도 부끄러워서 내가 못 보겠습니다. 그만큼 저도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많은 그 뭐 인문학 철학이라든지 또 로또 막 유명 방송 하시는 분이 있는 그런 방송에 얼쩡거린다. 아까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그래서 듣고 공부를 꼭 해야 겠다는 생각보다도 자, 이 좋은 말을 경청을 해가지고 많이 습득을 하면 자연적으로 지대로 이게 나올 때는 나오더라고. 제가 억지로 이 말을 갖다가 비아가 인용을 해가지고 내 방송할 때 숨어야 되겠다 이러면은 그 말이 안 나오는데 뭐 공부했던 말이. 그런데 계속 그거를 청취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이 틀 안에서 사니까 자연적으로 조금씩 전진해가 약진하는 것 같아요. 로또의 농협의 각계전투로 가는 것처럼 저도 방송이 점점 날로 조금 제가 봐도 뭐 안주는 뭐 상당히 멀었지만 옛날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1122회차 정규 방송은 자 로또 복권 공유 방송은 다 끝내고 딱 한 방송 남았습니다. 자 총정리 방송 기대해 주시고 꼭 이번 1120회차는 대망의 1등 당첨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뭐 상위 당첨 이런 거 말 안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1등 당첨이 된다. 내 자신감이 내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 마인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120회차 차관요리사 TV 총정리 방송을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차관요리사 TV 장산호랑 이세비였습니다.